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땅에서 사는 것이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한 겁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이제 육체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알아서 막 감격의 나날을 보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삶의 교훈과 도전을 얻도록 합니다.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3절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그대로 아멘 하면서도 한 번 꼭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더 재밌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더 사랑받아야 될 아들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이요?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요셉을 11번째인데 더 사랑을 했을까?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2명은 라반의 딸들, 레아, 라헬이고 나머지 2명은 하나씩 몸종식이죠. 빌하와 실바. 이 몸종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 라헬이거든요. 세상에 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무려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여자가 라헬이에요. 참 제가 그거 보고 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뭐 말은 백날 어쩌고저쩌고 해도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하는 스타일은 4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사실은요, 진짜 이 레아가 괜찮은 여자거든요. 이 레아는요, 성격도 좋고요, 음식 솜씨도 좋고, 건강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조금 얼굴이 안 예뻐요. 이 레아가. 근데 이 라헬은 생긴 것도 좀, 뭐요, 이제 건강도 약하고, 오죽하면 옛날 여자가 애 낳다 죽겠어요. 라헬이 뭐 하다 죽어요? 애 낳다 죽. 우리 어머니가 세대 때만 해도, 얼마나 아기를 간단하게 낳냐? 밭에 가서 김매다가 아이고 배야 그 줄아서 그냥 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 4천년 전에는 얼마나 쉽게 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여자가 약했으면 애 낳다 죽었을까. 그 요즘에는 여자들 너무 엄살 좀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애기 좀 조용하게 낳으세요. 무슨 뭐 안 낳는 애기 낳는가 봐 동네가 다 시끄러.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또 좋은 애기 다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는 확률이 50%예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여자가 두 명 중에 한 명은 자연분만하고 하나는 수술해서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구조적으로 그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내가 볼 때는 95%는 다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여자는 독하거든요. 강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남자가 약하지 여자는 강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미스한 게 뭐냐면 여자 축구를 안 키운 거예요. 뭐든지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부 세계를 제패했다면 여자지 남자는 좀 약해. 예. 축구도 만약에 여자 보세요. 여자 축구 역사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지난번에 막 세계 우승 한번 했잖아요. 남자 보세요. 수십 년 전부터 16강에도 여지껏 그걸 못해가지고 뭐 5대0으로 지고 그러잖아요.
저거 여자 내보냈으면요, 벌써 우승해버렸습니다. 여자 내보냈으면. 보세요. 여자 하키, 여자 배구, 여자 골프. 보세요. 여자들 보세요. 막 가서 때리면 막 다 여자들 우승을. 남자는 최경주 씨 겨우 하나 나가지고 10걸 들었다, 10걸 들었다 그래. 여자 같으면 막 맨날 다 우승해. 여자가 세요. 우리나라는 여자 때문에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강한 여자가 끝까지 그 애기 하나 못 낳아요? 날 수 있어요? 하다하다 안 될 때 그때 수술을 해야지. 뭐 되남되나 봐서 수술부터 해. 그게 하지 마세요. 아무렴 자연분만이 좋지 수술해서 낳는 애기가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간 분이 어쩔 수 없지만 네? 앞으로 나실 분들은 자연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여러분 나중에 이제 며느리 보걸랑 야 너는 충분히 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라. 그러면 다 나. 한 번은 재밌는 게요. 우리 30살 넘은 노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가기 전에 안수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어떡해요. 뭘 의사선생님이요. 수술을 해서 나래요. 왜? 모르겠어요. 골반이 좁아서 못 난대요. 그래 수술을 그래요. 그럼 어쩌면 좋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수술을 하지 왜 그걸 나한테 또 물어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목사는 전공이 신학이고 꼭 부전공은 산부인과를 해야 되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저는 지금도 골반이 좁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골반이 좁다는 말이. 지금도. 그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요. 돌아서가지고 막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탁 주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살에도 초산을 순산했다. 이제 서른 넘어서 뭔 걱정이냐 나라 그래 아우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는 순간 왜 그 생각이 나겠냔 말이에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그때 그랬죠. 자매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살에도 초산을 순산했대. 이제 서른 넘어서 뭔 걱정이야 나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가서 낳는데 낳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회 사주더라고. 그래서 회 한번 또 대접받았어요. 근데 참 나는 교인들도 좀 우스운 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역시 공짜가 없어서 그러는지 꼭 뭐 그런 기도나 해줘야 그 뭐 회 사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하면 사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사줘. 그냥 부담 없이. 할렐루야. 또 한 번은요 뭐 갑자기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텐데 막 삐삐가 막 울려. 그래서 갔더니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딸만 하나 있는 분인데 기도 제목이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안수 받을 때마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를 받더라고. 그냥 해줬지. 어차피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막 아들 하나 있을 쩌다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막 그랬더니 진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입덧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그냥 입덧이 이런 게 아니라 막 막 이렇게 간증 같은 모양이요. 이 막 똥 물러모으는 입덧 있죠. 세상에 이거를 6개월간을 하는 거예요. 6개월간. 그런데 그 여자가 원래 간염이 있었는데 안수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6개월을 입덧하니까 병이 도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빨리 뛰라고.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엄마 애기 다 죽는다고 빨리 뛰라고. 그러면 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와가지고는 또 나를 찾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내 마누라 아니라고. 뛰어.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목사가 그렇다고 나 아니 둘 다 죽는다는데 지금 둘 다 죽는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돌아서 가지고 주여 시험이가 간절히 기도해. 그랬더니 또 저도 모르게 말이 툭 쳐나가는데 아들인데 왜 뛰려고 그러느냐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인데 왜 뛰려고 그래요 나세요 그랬더니 아멘 또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여자 순산해야지. 만약에 애낳다 잘못 뛰면 나 목회 못 옵니다. 목사님 말 듣고 애낳다 죽었다고 하면 목회가 죽었습니까? 저 목회하게 하려면 순산하게 해주세요. 순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무식한 종이 입술이 우둔하여 아들이라고 말을 미리 해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어차피 하늘나라에 꽃줄 하나 더 올라가나 덜 올라가나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없으면 이제라도 하나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세상에 별기도를 다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군 전사들은 어떻게 꽃줄을 하나 만들지어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어떻게 솟아오르게라도 도와주시옵소서. 별기도를 다 했어. 아, 그런데 진짜 네 달 있으니까요 순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어. 그렇다고 또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 한 번씩 키울 때마다 나 체중이 막 3kg씩 줄어. 3kg씩. 중요한 것은 기도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헬이 애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은 표현을 이해하세요. 야곱의 심정에서 보니까 차라리 이 새 여자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죽어도 전혀 신경 안 쓸 여자는 다 살아있고 죽으면 절대 안 될 여자가 죽어버린. 이게 죽었어. 라엘이 이게 죽었어.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요셉이 잘 생긴 거야.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래서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조집 was handsome and well built 그랬더라고. 요셉은 handsome하고 well built. 나 무슨 말일까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잘 빠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 닮아서? 저 엄마 닮아서. 얼마나 잘 빠졌으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정도로 잘 빠졌겠는가. 근데 성경에 야곱이 잘생겼다는 구절은 없거든요. 근데 나헬이 잘생겼어. 그 엄마 닮은 요셉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 그렇지. 그러니까 반틈은 자식을 사랑하고 반틈은 아내 사랑을 개개서 느낀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는 남편 닮은 아들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애는 잘못해도 잘 안 때려. 왜? 꼭 누구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신랑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꼴배기 싫은 여자는 닮은 자식놈까지 꼴배기. 걔는 잘못하면 반 죽어. 걔는. 그러니까 애가 맞으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애가 안다고. 이게 맞아봐도. 맞아요. 틀려요. 양심 있으면 얘기해보셔봐.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반틈은 자식 사랑 반틈은 아내 사랑. 그래서 다른 열한 형제는 중앙시장에 미약가 위에 만원에 세 벌씩 서는 옷 있죠. 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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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다 입히고 얘만 네이커를 사다 입힌 거요. 그게 채색옷이거든요. 그 채색옷은 왕자들 귀족들 자녀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시기하죠. 시기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나가면 쥐어박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쥐어박는 눈칫밥을 먹고 요셉이 크는데 요셉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숙해요. 요셉이 왜 그랬나 봤더니 눈칫밥 먹고 애가 빨리 커버린 거야. 마음이. 제가 그것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사람은 10살은 10살같이 살고 20살은 20살같이 살아야지 10살이 30살 같아도 안 되고 50살이 20살 같아도 안 돼. 이 나이에 맞춰서 살아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살짜리가 초등학교를 딱 넣어놨더니 얘가 하루 배우고 와선다는 소리가 아버님 어머님 잠깐 좌정하시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키우고 보니 이 IMF 한파 속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같은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제가 이제 실감을 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이 우리 아들 성숙했네 그러겠어요? 씨름소리 말 공부나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철든 소리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철이 들었느냐? 엄마 없이 크면서 눈칫밥 먹고 크면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 11명 불러올리고 부모 불러올릴 때 베냐민 보고 막 감정 역제가 안 돼서 막 눈물이 터져버리죠. 왜 그래요?
배도 같고 시도 같은 형제는 딱 둘이거든,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는 순간 나는 그래도 좀 몇 살 먹었을 때 엄마가 죽어서 다행인데 너는 엄마가 낳자마자 죽었으니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큰 베냐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드라마 같아. 되게 재밌어요. 진짜 성경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움을 받아, 형제들에게.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열한 별이 자기한테 꾹꾹 저르는 거예요. 또 열한 별단이 자기 꾹꾹 저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저르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리니까 뭘 몰라가지고, 형아야, 형아야,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열한별단이 뻘떡이래 나한테 절하더라. 형아야, 형아야, 어젯밤 꿈을 꿨는데 열한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자식아 하고 막 또 쥐어박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중요한 사실, 그러나 부모는 그거를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 형제한테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본질을 잘 찾으세요. 절대 형제한테 자랑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자랑해도 괜찮은 분은 딱 두 분 계셔. 친정 부모하고 목사님하고. 자, 그게 미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형제들은 둘을 뜯어 일을 보내는데 요셉은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놈만 끓이고 있어. 근데 그날따라 형제들이 늦어. 늦어. 그러니까 가봐라, 너 형들이 어딨나. 그랬더니 어? 풍락동, 풍락이동 앞에 그 성안감리교회 그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형 어디 있대요? 우리 형 어디 있대요? 해서 찾아서 갔어. 갔더니요, 형제들이 딱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세상에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여서 뭐하냐 해서 팔아버려요. 그것이 최초의 인신매매 단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요새 나온 게 아니오. 4천년 전부터 있었어. 4천년 전부터. 그래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얼마에? 은20에.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또 묵상하다가 은20에 그 사람이 사다가 보디발 장군한테 얼마 받았을까 잘 모르는데 아마 은30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장사라는 건 보통 사말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 은30 해야 예수님하고 수준이 비슷해지잖아. 예, 그래서 30에 예,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천국에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왔으면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얼마 받았냐고. 은 아마 30 받았을 것 같아. 이 애굽에 팔려가. 자, 그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자같이 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 충격이 보통 사람하고 훌륭한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냐.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뭐 하다 죽어? 이갈다가. 내 죽인다 이 새끼들 내가 죽인다. 요셉이 그 억울함 속에서 형제들에게 원수 갚는다고 계속 이갈었다면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애 못 썩어서 종로로 타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훌륭한 건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어린 것이 남도 아니고 형제에게 배신당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얘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보는 역사관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명히 팔았지 무슨 하나님이 앞서 보냈어요.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보는 신앙관은 뭐며, 하나님이 앞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신앙관은 뭐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인도해 주는 것을 그걸 보지 못하고 왜 자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런 역사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부 보세요. 모세도 왕궁에서 크다가 광야에 내던졌다가 민족을 구원하듯 요셉도 좋게 자랐다가 내던졌다 다시 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도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은 내던진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아? 연단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어떤 인생이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 없이 훌륭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아세? 믿음이 없기 때문에만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마누라를 뺏겼냐 말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슨 애굽으로 쫓겨났냐 말이요. 광야로 쫓겨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세요. 참 모세비 훌륭해요. 어떻게 그 17살 어린 나이에 그걸 소화시킬 수 있었던가. 그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셨죠. 하나님이 괜히 붙잡아줬겠어요? 기도했겠죠. 저는 어느 날 문득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런, 보세요. 17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막 이럴 때는 모르는데 저녁에 잘 때 캄캄한 밤하늘에 밝은 달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눈물 겪겠어.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야. 하늘나라 있는 엄마야, 아빠야, 형아야, 베냐민아, 얼마나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래. 그런 눈물을 다 머금고 참아내는 게 인생이라우. 남이 뭐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줄 알아. 요셉이 훌륭해지면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 인생 속에는 남 모르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고 싶은 고비들을 숱하게 넘겨. 아마 서울 시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왔다 갔다 할 때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안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지만 이겨내는 거지. 이겨내는 것이 훌륭한 거지. 뛰어내리는 게 등신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은 이겨내는 거다. 시작.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겨낸 것처럼. 그랬더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였어요. 종이지만. 그래서 종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세월이 쭉 지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연대 추적을 해드릴게요. 17살에 팔려가죠. 요셉이 30살에 종리 대신이 됩니다. 종리 대신이 되면서부터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37살까지. 그 다음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그때 44살에 흉년이 끝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올 때가 흉년 2년 차에 와요. 그러니까 39살 때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몇 살이냐? 1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언제 낳느냐? 91살 때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오르면서 30살 때 총리대 있었는데 2년 동안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석해 주고 안 빼줘가지고 2년 동안 더 살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좀 살았으니까 언제냐? 26살쯤 되었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 장군 나이가 몇 살쯤 내가 보니까 한 4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이건 성경에 없는데, 왜냐? 여자들은 대개 40대 중반이 허하거든요. 4학년 여자들은 허해요. 거반 그래. 거반. 거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뭔 말이든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4학년 여자들은 허해요. 그래서 남자들을 이기는 시점이 언제냐? 4학년 접어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변화가 와요. 첫째, 4학년 이전에는 얼굴을 여자가 제대로 못 봅니다. 남편 뒷바라지열라, 애들 뭐 뒷바라지열라. 애들 대학 딱 가면서부터 여유가 생기거든. 남편이 기반 닦고. 그때 이제 거울을 보면 주름살이 확 지네. 그때부터 이제 막 나도 늙는구나. 청춘아 돌려다오. 그래서 여자가 막 독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허무함을 여자가 뛰쳐나갑니다. 극복을 못해서. 그 다음에 이 40이 넘어지면서 여자는 남성화 되어가고 남성은 여성화 되어가요. 참 희한해요. 쉬운 추에는 거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이게 40 넘어지면서부터 남자는 힘이 점점 빠져가요. 그래서 신혼 추에 들어올 때 남자 보세요. 어이! 여보! 야! 넌 많이 갔냐? 이러고 들어와. 근데 40대 넘어간 남자 들어올 때 보세요. 그 기백이 다 없어지고, 엄마 어디 갔냐? 맥이 없어, 남자. 맥이 없어. 그런데 그때 여자는 다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40대 여자는 집에 없어요. 개 모임이고, 동창회고, 뭐, 하여튼, 있기만 하면 나가, 있기만 하면.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갔다고 뭐라 해봐야 여자가 말을 듣지를 않아. 막 붙어도 이긴다니까, 여자가.
이겨. 그런데 40대 넘은 부부들은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40대 넘은 부부는 싸우면 안 되는 게 신혼 초에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40이 넘은 여자는요 싸우면 이참에 끝내버리고 싶어 진짜 그냥. 그래서 40대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여자 못 이깁니다. 제가 오죽하면 설교다가 한 천여 명 있는 데서요 네, 설교다가 40대 넘은 여자 중에서 아직도 남자 중에 자기가 자기 아내 꽉 죽인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딱 한 명 들더라고. 저하고 두 명 딱 들더라고. 저도 내가 들을래서 들은 게 아니고 들어보라 허니라고 들은 거예요. 못 이겨. 못 이겨.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그래. 아니야. 여자는 약한 게 아니고 독한 거라니까. 보세요. 40대면 남자는 한참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임금 곁에 있어요. 여자는 외로워요.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이대로 꺼져버리기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데 마침 집에 아주 괜찮은 애가 하나 있어. 신분이 종이지만 이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순간 마음이 자꾸 움직인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하고 하루만 동침을 하자 해가지고 침대 쪽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때 참 요셉이 멋있는 말을 하죠. 당신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줬지만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준 적이 없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리요 하고 옷을 확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저는 성경을 30번 읽을 때까지만 해도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서 와이사스 바람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성경을 보는데 깨달아지는 게 지금도 열대지방에 가면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면 여자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보여버려. 지금도 여자들이 열대지방에 가면 길을 가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요. 뭐 내리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도. 하물며 4천 년 전에 속옷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저 옷 하나 입고 겨우 그냥 간단하게 가리는 정도였죠. 그러니 이걸 벗어던지고 갔다는 건 거의 알몸으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못 믿을 게 여자의 마음이라 조화를 말든지 싫어를 말든지 세상이 옷 벗어던지고 도망가면 다듬은 그러겠어. 참 저놈 괜찮은 놈이네 진짜. 다듬은 그러겠어. 세상에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벌고 대들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간다! 그랬버렸네 세상에. 다른 종들이 와서 보니 하나는 빨가벗고 뛰고 하나는 옷 붙들고 벌벌대고 있고 변명할 길이 없어요. 아, 아무리 아니라고 해라. 이거 뭐 물증, 심증, 중경증 이건 뭐 그냥 꼼짝없어요. 꼼짝없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보디발 장군이 왔어. 오니 그 여자 또 얼마나 웃게요. 당신 알지요? 이 정도면 되는데 틀림없이 그 여자 내가 거기 신방 가서 봤어 하여튼 내가. 여보! 당신 알지 마세요! 저런 새끼는 당신 작가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당신만 나가면 해볼 때 다 쳐다보고 막 드디어 욕을 하다니 옷 벗고 대들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변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는 옷 붙들고 있고 하나는 빨가벗고 뛰었고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래. 저런 자식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자, 그 대목을 클로즈업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보디발 장군 친구가 버디발 장군이 있는데 버디발 장군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강간미수로 끝났다. 이건 감옥에 가야 돼. 강간미수로.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신분이 종놈이 감히 주인만임을 넘봐? 여러분 그 당시에 종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말하냐 못하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짐승도 돈 주고 사오고 노예도 돈 주고 사오니까 노예가 감히 주인 그거는 능지 처참해야 돼. 그런데 왜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을까? 첫째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은 누구를 인정했어요?
요셉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모든 걸 맡겼잖아요.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더 안심을 하고 더 뭐요?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러는 거라. 어쩌다! 어쩌다! 아,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당국에 집에 듣대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서 내뱉은 기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추측을 해볼 때 지가 꾸셨겠지. 뭘 요셉이 그랬겠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그랬을 때 여자가 우리 신랑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야지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옳고 그렇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뭔 바람을 피웠다. 그랬을 때 남편이 우리 집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벌써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삶에 처한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살고 있냐 이거죠. 그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원은 사장에게, 사장은 사원에게. 자, 요즘에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을 한다. 인원을 감축한다. 아무나 자릅니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요. 말을 바꾸면 잘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수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됐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라서 회사가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르면 회사가 무너지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쪽에 우리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왜 자르느냐고만 신경을 쓰는 것이 벌써 신경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려요. 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종을 백부장이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가지요. 자기는 백부장이요. 예수는 나사렛 식민지 국가의 촌놈이요.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떨치고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갈 때에 나는 그 백부장도 훌륭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종이 얼마나 백부장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종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겠냐는 거죠. 신분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느 삶의 처한 환경에서 인정받느냐 이거 중요해. 크리스찬은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시작. 크리스찬은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정부를 데려다 써보기도 하고 내가 가정부 일을 하기도 했을 때 두 일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솔직히 여러분이 데려다 쓰는 가정부가 꼭 부르고 싶은 사람이어야지 아이고 전이 내가 두 번 다시는 그 잘못되고 있는 거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왔을 때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깨닫는 게 뭐냐. 그 여자 그 웃기는 여자예요. 그죠? 그 여자 이름이 안 나와. 보디발 장군 부인으로만 나오고 그다음 이름을 지어줬어. Her name was Lewinsky라고 어차피 이름 지어주는 거야. 아무나 지어주면 되지 않았어? 그 여자 이름은 루인스키였을 것 같다. 세 번째, 얼마나 억울해요? 26살 총각이 주인마님에게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정도는 참아보겠는데 어디를 가버렸어? 깜빵. 여러분, 감옥을 잘 모르시는데 사람이 살아서 가는 곳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이 감옥이요. 감옥에서 죄지면 어디가? 또 감옥이요. 더 이상 낮은 데가 없어요. 그런 데까지 내려갔을 때 오는 그 붕괴함, 억울함. 보통 사람 같아보세요. 감옥에서 뭐라고, 나 살다 별 미친 여자 답하나. 아니, 내가 언제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야. 맨날 눈을 깜짝깜짝 하길래 나는 그게 뭔가 했네.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웃기는 여자잖아. 계속 감옥에서 그랬다면 장군 부인이 놔뒀겠어요. 누구 시켜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봐. 불평하여 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하지 마세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런데 요셉은 몰라서 그렇지
그게 바로 지금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낮아짐과 눈물의 길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첩경이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걸 못 보니까 위험해요. 보통 범인 같은 분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네? 내가 죄져서 여기 왔다면 이해하겠어요. 아, 내가 죽였는데 왜 감방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났어 아주. 하나님 앞에 똑똑한 신용하지 마라. 기도로 똑똑한 죄하지 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듯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고 기다려. 그런데도 감옥 속에도 견딜만해. 왜?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감옥이야. 그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감옥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만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 해석을 해주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분명히 했는데 나가면 너 빼준다. 그때 요셉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사실은 여기 들어올 죄 증거 없어.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까. 아유 막 무릎이 탁 부러지더라고 요셉 앞에. 아, 요셉 앞에 무릎이. 저 같았으면요 자네 이리 와봐. 내가 사실은 말이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아무 나 사실은 여기 올 만큼 잘못한 일 없어. 그 억울함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요 밤새고 철회하자면 하더라고요. 밤새고 기도하자면 해요. 전도하자면 해요. 건축할 때 헌금하자면 해요. 다 하더라고. 근데 뭐를 못 견디냐. 사람들이 억울한 걸 못 견디더만. 그렇게 밤새고 기도를 자르는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 들으면 나 목사님 나 어젯밤 한숨 못 잤어 얘기하세요. 나요 이거 나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를 뭐로 내리기로 했냐면 억울함 새기는 걸로 내리기로 했어요. 기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야. 전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야. 헌금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야. 진짜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억울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억울함에도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억울한 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아? 다 짊어진 저주지만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아니 꼭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처럼 그렇게 억울함을 참으신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게 요셉이 아니었던가. 또 닮아가야 할 사실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들은요 술 먹고 길바닥에 두루 놓여 세상에 그래도 누구 뭐라나 아니요. 그러나 어쩌다 내가 속상해서 진짜 한잔 했더니 한다면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술 먹냐? 그래요. 지들은 술 먹고 길바닥에 두루 놓고 정부 때 안고 앉아있으면서 자기들은요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요 진짜. 근데 내가 어쩌다 진짜 막 다급하길래 거짓말 한번 해서 그때 한다면 너 예수 믿는 것이 거짓말하냐? 자기들은 거짓말 입에 달고 살으면서 시댁에 갈 때요 자기들도 맨날 늦어요 안 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어쩌다 진짜 부흥이 때문에 늦게 갔더니 아이고 어찌 집사님 이제 오신디야. 정말 더러워. 아니 꼭 그래도 그 억울함을 참는 게 믿는 거요. 할렐루야.
억울함을 참는. 그 이 친구가 뺏었다. 그러더니 앞에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무슨 때? 바로 왕이 꿈꿀 때.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다가 영감이 흐려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꿔가지고 꿈 해석을 하라고 할 때 술 맡은 거 아니에요. 번쩍이 아, 꿈! 꿈! 미스터 꿈! 요셉 깜빵! 그래가지고 불러냈을 때 내가 듣기로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해석을 해보거라 했을 때 요셉이 삼감마마 내가 옛날에는 꿈 해석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완전 맛이 갔습니다. 그건 죽습니다. 간망 완전이라고 이놈아! 그냥 죽어. 제가 그거 보고 크게 도전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30세 바로왕이 꿈꾸고 혼란스러울 때 해석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지껏 있었던 거예요. 그날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날 때문에 연단을 받았고 그날 때문에 참았고 그날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쓸데없는 일에 매여 억울하다는 둥 뭐 이럴 수는 없다는 둥 어느 일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시시한 것 때문에 영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다툴 일도 있잖아요. 아내가 막 속상하면 막 이렇게 대들어요. 저는 잘 이렇게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 싸우고 나면 설교가 안 돼. 저는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버리면요. 기분 나쁜데 웃음이 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막 아내가 대들면 잠깐! 당신은 화나고 삐쳐서 앉아있어도 되지만 나는 화나고 삐쳐서 서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는 기분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 도망가버려 내가. 네.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일로 쓰시지 무슨 뭐 부부싸움 하는데 쓰는 건 아니거든. 오늘날 사람들은 시시한 것에 주력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잘 들으세요. 목회자나 사업가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언제 번아웃 되는 줄 아세요?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번아웃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수는 쓸데없는 일에 주력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본분에서 이탈된 일을 하다가 번아웃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대개 취미생활에 집중하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닌 일을 집중하다 보면 본분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살림이 본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살림이 재밌어야 돼요. 그게 여자의 본분이에요. 여자가 엉뚱한 일이 재밌으면 살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밥이나 해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해? 남자가 역으로 하루 한 날 출근하라고 그러고 그럼 안 하면 뭐해? 남자가 출근 안 하면 뭐해? 목사가 하루 한 날 설교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뭐해? 새는 노래하고 개는 짖어대듯 목사는 설교하는 거요. 개는 지적이고 개는 지서되고 목사는 설교하듯 직장인은 출근하는 거요.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본분이란 말이요. 그것이 그런데 직장인이 골프가 미쳤다든지 테니스가 미쳤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서 직장 출근하기가 싫은 거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때에 벌써 본분에서 이탈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번아웃이 없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왜냐? 재밌으니까. 축구선수가 축구를 재밌어 보세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축구선수가 야구가 더 재밌어 보세요. 그럼 축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에 이탈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는 사람은 그 일이 적성에 안 맞든지 아니면 본분 말고 다른 일에 취미가 들었기 때문에 본분이 힘든 거예요.
여자가 살림이 힘든다는 것은 솔직히 회개해야 돼요. 물론 살림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일이, 그러나 다른 일 않고 살림만 하는 여자가 살림이 힘들면 뭐해 그럼?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액자에다 표구에서 넣고 구경이나 해야 돼. 뭐해 여자가? 물론 여자가 지금은 직장 생활해요. 힘든 일이요. 그러면 남자는 살림에 들어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일반적 가정 기능이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살림해요. 근데 여자가 일을 나가면 상대적으로 남자가 살림에 좀 들어줘야지. 왜? 여자가 살림만 해야 될 사람이 직장을 가졌으니까 직장만 가진 남편이 살림에 좀 들어와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죠. 그죠? 여자도 직장 생활하고 남자도 직장 생활. 남자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여자는 또 와서 밥을 먹고 이거 힘들잖아. 그건 조금 남자가 반틈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고 딱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오. 중요한 건 뭐예요? 본업을 잃어버릴 때 힘든다는 거죠. 본분을 잃어버릴 때.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기 직업은요,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됐거든요. 물론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업을 빨리 바꿔야지. 하고 싶은 일로. 그때 또 조심스러울 게 취미와 직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고려당 빵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고려당 빵 하다가 대전에다 고려당 빵집을 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이분이 화나는 소리가, 왜 안 되죠? 고려당 빵 맛있는데. 당신은 맛있는데 그건 서울이었고 여기는 대전이잖아. 취미와 직업을 구분 못하면 여자들 돈 많이 까먹습니다. 취미와 직업은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억울한 그다가 30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꿀 때 요셉이 등용이 돼서 한순간에 총리로 탁 등용해서 13년 고생한 결과에 30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요셉이 내뱉은 고백이 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자,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계속 감방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지요. 자기의 삶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교육이 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실패한 인생은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신 장군이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기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군 기질이 있었고 이렇게 미화되지, 이순신 장군이 영 형편없이 살다 죽었으면요, 그놈의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골목에서 쌈만 얻으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돼버리면 물론 좋은 과정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기에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지나온 과거와 고생을 빛내주지, 마무리가 잘못되면 헛고생이라는 거죠. 헛고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기에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이지, 깜빵에 계속 늙어지고 있더라면 그게 뭘 하나님이 깜빵으로 앞서 보낸 거예요? 고생만 써빠지게 다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성경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를 해피엔드로 끝내더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왜? 그 해피엔드가 과정의 모든 것을 빛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는요 반드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제자로 발탁됐죠. 베드로도 부인했죠.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팔았죠. 거기까지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솜씨요. 가룟유다는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솜씨입니다. 마귀란 놈은 나쁜 놈이야. 꼭 비참하게 끝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꼭 아름답게 끝내요.
이제 영화를 하나 봐도 하나님의 성품인지 마귀 속성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나는 영화는 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007 같은 영화 보세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막 비행기가 팍 폭발했는데 죽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낙하산에 여자하고 둘이 탁 하고 내려가고 땅에 닿자마자 뽀뽀를 할 때 낙하산이 탁 덮으면서 끝나잖아. 그 참 그 사람도 영화를 만들어도 멋있잖아. 13년 동안 썩 빠지게 고생을 한 보람대로 종이 대신이 돼서 그 꿈을 이룬 사람, 그렇게 보니까 고생이 다 아름다워졌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하는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요셉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